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인데요. 옛날에 여기 한번 먹으러 왔었는데 그때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또 먹으러 왔습니다. 가게 이름이 옛날 양푼국수고요. 무한리필 필집이에요. 10시 반에 문 열어서 8시에 문 닫네요. 배달도 됩니다. 사장님인데 신문에도 나왔어요. 검정서리태 콩국수랑 잔치국수랑 비빔국수가 무한리필이거든요. 근데 7,000원이에요. 잔치국수만 무한리필하면 5,000원이고 비빔국수, 잔치국수 이거 두 개 하면은 6,000원이고요. 검정서리태 콩국수, 비빔국수, 잔치국수, 갈비만두 이렇게 네 개 주문했습니다. 무주, 된장, 간장, 김치, 갈비만두까지. 응? 와, 끝난다, 끝나. 자, 비빔국수부터 먹어볼게요. 와, 비빔국수야, 이거 엄청 맛있다. 어? 대박이야. 검정 서리태 콩국수도 먹어볼게요. 와, 자, 이것도 엄청 맛있다. 자, 근데 소금이 안 들어가지고 소금을 좀 넣을게요. 다시 한번. 김치랑 싸서 아, 이거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추 찍어서.
살짝 매콤하기도 하네요. 새콤, 달콤, 매콤. 콤달콤, 매콤인데 달콤 같은 경우는 과일의 향이 느껴지는 그런 달콤한 느낌이에요. 갈비만두도 있거든요. 갈비만두 먹어볼게요. 간장 찍어서. 맛있다. 갈비 향이 되게 진해요, 이거. 피는 얇은데 소금 꽉 찼어요. 검정콩국수. 아, 이거 오이구추인데, 오이구추도 된장 찍어 먹으니까 엄청 맛있네. 선생님이 기부하시는 게 인생의 행복인가? 그런 거예요. 이건 과시욕이죠, 과시욕.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들이 좋은 차를 샀다. 그러면 막 부럽잖아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걸 알면서 이렇게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러워요. 예를 들면 뭐, 김장훈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기부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시계를 뭐 5천만 원짜리 시계를 찬다. 몇 억짜리 차를 타고 다닌다. 그런 건 하나도 안 부럽거든요. 기부를 막 수십억씩 하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은 엄청 부럽대요. 저도 기부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야, 저기 기부하네. 아, 부럽다. 이런 감정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과시욕의 차원에서 기부를 하는 거거든요. 뭐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됐으면,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물론 조금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과시욕이 크단 말이에요. 과시욕. 잔치, 비빔, 서울태 콩국수. 어, 세 개 다 맛있네, 아주.
전복한 게 엄청 맛있어. 선생님, 여기 잔치국수 사리만 좀만 주시겠어요? 그리고 저기 만 다섯 개짜리 하나 주세요. 필요할 동안 된장 찍어가지고. 고맙습니다. 사리를 살짝 일로 놓고 살짝 이쪽으로 넣어갖고 먹어도 괜찮아요. 이번엔 비빔국수 비벼가지고 콩도 되게 고소하다. 고맙습니다. 간장 찍어서 야, 만두피가 엄청 부드럽네. 아까 갈비만두는 만두피가 얇았는데 이거는 만두피가 약간 부드러우면서 쫀득쫀득한 느낌이에요. 어우. 맛있다. 김치만두. 이거 봐, 여기 달라붙었다가 이렇게 뛰어 떨어지는 거 보세요. 쫀득쫀득하잖아요. 검정설태 콩국수, 비빔국수, 잔치국수, 갈비만두 그리고 만두까지 먹었는데 너무 맛있네요. 오늘도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